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어를 배우면서 다 목표가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원어민과 소통하는 영어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영어 회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회화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영어를 잘 말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영어회화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원어민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특징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영어책이 없습니다. 영어 문자 없이 영어를 하는 것이 바로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사를 안 보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를 만약 지금 영어 얘기였지만 비슷하게 제가 노래를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내가 가사를 안 보고 부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거, 제대로 그 곡을 아는 거, 뭐 이런 거 막 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사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가사를 암기하지 못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진짜 그 책을 보면서 아니면 노래방 기기인데서 열심히 연습해갖고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딱 막상 나와서 부르려고 하니까 가사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럼 노래를 부를 수 있나 없나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거 똑같은 상황이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 회화는, 뭐와 똑같다? 노래 부르기와 똑같다. 단,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노래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래의 가사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 회화를 목표로 한다면요, 영어 문자 없이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영어책 없이 영어를 하려고 하면요, 그동안은 쭉 영어책을 보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어책 없이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당황스럽습니다. 그 상황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 문자 없이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사람은 영어 회화를 굉장히 열심히 10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어 회화를 공부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영어 회화를 위해서는 문자 없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영어책 없이 공부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없죠. 항상 옆에 영어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책 없이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회화를 공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어민을 만나면 이게 머릿속이 텅 비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내가 아는 영어는 저거 영어책이 들어있거든요.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책에. 내 머릿속에는 영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막상 나와서 딱 노래를 부르려니까 머릿속에 텅 비었어요. 나의 노래는 제 노래방 기계에 있는 거고 노래 가사집에 있는 거지 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회화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발음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영어 책을 읽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결국은 영어 책 읽는 그런 읽기 영어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진짜 내가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암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책을 안 보고 내가 원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암기할 수 있는가. 예, 그거를 이제 연구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어 듣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듣기가 돼서, 영어 듣기가 돼서 소리로 내가 문장을 암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장들이 쌓여서 내가 워럼이랑 만났을 때 생각나서 말하는 게 그게 영어 회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골고리가 마지막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 듣기를 해야지만 영어 소리를 들어서 나중에 그 영어를 내가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듣기가 되면 영어를 읽는 것도 예, 그게 듣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글로 된 거를 눈으로 보면요, 절대 한국 사람이라고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음속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에게 문자를 읽어서 소리를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머릿속에다가 소리를 읽어서 들려준다. 그러니까 듣기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소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듣기가 되면 읽기도 곧 듣기라고 합니다. 결국은 귀결되는 게 뭐냐면 결국 소리라는 거예요. 읽기가 됐든 듣기가 됐든 어떻게든지 소리가 들어가야지만 내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듣기를 완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듣기가 돼서 소리로 영어 문장을 들어서 암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말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회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럼 그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진짜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영어 회화의 끝 종착점을 위해서는 지금 시작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내가 준비를 해서 갈 것인가?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영어 회화 서점에서 야 이거 하면 뭐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 할 수 있다. 뭐 이런 책들 사가지고 열심히 패턴 외우고 단어 외우고 표현 외우고 이렇게 해갖고는 영어 회화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영어 회화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도 예 어떻게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 뭐 영어 배울 때 다 있지요. 목표가 영어 말하기. 그렇지만 그 최종적인 목표는 그럴지라도 지금 당장 현실적인 목표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는 뭐냐면 듣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나중에 목표가 뭐 집을 사는 거다. 예, 집을 내 집 마련이다. 지금 가서 부동산 가서 집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얼마씩 목돈을 마련한다. 얼마를 마련한다. 그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바로 순간에 앞에 목표가 있죠. 그거 똑같은 거죠. 내가 영어 말하기라는 목표가 크게 앞에 있지만 지금 해야 될 목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어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귀를 뚫어서 영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목표로 먼저 삼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한글 영어하고 화상 영어 그다음에 영화 시청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영어 귀를 뚫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한글 영어는 돈도 별로 안 들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권해드립니다. 한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카페에 오셔서 쫙 한번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했기 때문에요. 참조하시면 처음에 하신 분들은 못 모르고 막 바뀌기 시작하셨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앞에 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참조하시면 훨씬 더 힘이 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어 회화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